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만들어볼 옷은 명품 옷을 오늘은 좀 따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60만원 정도의 명품 옷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입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옷 만들기 정석을 쭉 듣고 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자, 디자인 설명 잠깐 제가 한번 하는 거 보고 올게요. 자, 오늘 만들어 볼 옷은 랑방 옷인데 명품 옷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앞에 부분은 크게 뭐 디자인이 없고 어깨는 좀 드롭 시켜 준 것 같고요. 어깨는 좀 드롭 시켜 주셨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을 보시면 커프스라고 해야 되나? 이 커프스처럼 소매를 길게 해서 제껴 가지고 뒷부분에다 끈을 달아서 단추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자, 그리고 목은 플랫 칼라인데 목을 좀 칼라를 많이 휘어서 스템 부분, 쓰는 부분이 적게 했죠. 목 부분을 스템 부분을 적게 해가지고 이 위에 부분에 딱 그 몸판하고 칼라가 딱 이렇게 눕게끔 처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 같은 경우도 스템 부분이 없어요. 스템 부분이 굉장히 낮게끔 처리를 해서 놓고 마무리는 끝부분에다가 어떻게 보면 바이어스로 해가지고 끝부분을 처리를 박아서 다른 원단, 얇은 원단으로 이렇게 끝부분을 처리를 해줬고, 자, 소매 끝부분도 그렇게 해줬어요. 자, 전체적으로 가격이 와우 165만원이네요. 자, 우리 165만원짜리 랑방 스타일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예쁘고 비싼 옷을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자인의 포인트는 뭐니 뭐니 해도 커프스겠죠. 커프스의 뒤에 끈으로 이렇게 딱 단추로 조절할 수 있는 그게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여태까지 저와 만들었던 부분들이 많아요. 자, 먼저 디자인을 보니까 기장을 놓을 건데 기장은 한 이 힙을 살짝 덮은 정도, 이게 힙을 중점에서 조금 덮은 정도니까 한 28 정도로 한번 놔볼게요. 66 원형으로 패턴을 떠볼게요. 자, 먼저 기장을 놓으신 다음에, 자, 뒷목점에 맞춰서, 딱 맞춰서, 카피. 자, 카피하신 다음에 허리 부분 쭉 연장해 주시고, 오늘은 품을 딱 이 옷 디자인 보시면 품이 좀 넉넉하죠. 그래서 한 3인치 정도 제가 한번 나가 볼게요. 자, 품을 3인치 정도 나가시고, 자, 나간 만큼의 반이니까 원 원형에서 한 1반 정도 내리면 되겠죠. 원 원형에서 1반 정도 이렇게 내려줬어요. 자, 이 점에서 3인치 나가고 1반 나간 거에 반을 내려줘라. 그러니까 3인치 나갔으니까 1반 내려주는 거. 여기까지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을 보세요. 약간 밑으로 가서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A라인으로 떠볼게요. 자, A라인을 뜰 건데, 자, A라인은 똑바로 내린 점에서 한 2인치 정도, 똑바로 내린 H라인에서 2인치 정도 나간 데랑 이렇게 연결시켜 줘 볼게요. 자, 이렇게 살짝 밑으로 가서 좀 더 넓게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부분은, 자, 어깨 부분은, 자, 이렇게 직선을 쭉 연결해서 올 거예요. 직선에서 온 다음에 원 어깨선에서, 자, 원 어깨에서 3인치 정도, 요 어깨가 드롭되어 있는 어깨를 3인치 정도로 갈게요. 3인치 정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암홀자로, 자,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목은 여기 디자인 보시면 목을 좀 팠어요. 한 반인치에서 많게는 1인치까지 팠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는 한 반인치만 목을 팔게요. 원 목점에서 반인치만 파고 요 디자인을 뒤도 봐도 뒤도 팠어요. 뒤도 팠기 때문에 뒤도 제가 보기에는 한 1인치 이상을 팠는데 저희는 한 반인치만 팔게요. 반인치 정도만 파서 반인치 나가고 반인치로 이렇게 목을 뒷목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끝났어요. 뒷판이. 패턴 좀 쉬운데요. 자, 그러면 앞판 들어가 볼게요. 자, 앞판을 딱 보니까 요 디자인 앞판을 보니까 낸단분이 낸단분 요 잘 보셔야 돼요. 낸단분은 한 1반 정도가 낸단분이에요. 단추 달린 데하고 단추 구멍 뚫린 데를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한 1반 정도 되고 거기서부터 한 1인치 정도 들어가서 카라가 달리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앞판에 낸단분을 1반 정도로 표시를 하세요. 자, 1반 정도로 표시하고 뒷판을 뜬 걸 밑으로 넣고 중심을 지금 1반 나간 데랑 뒷중심이랑 맞춰주시고 딱 맞춰주시고 밑으로는 뒷판보다 한 1인치 정도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허리선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요. 허리선 카피해 주시고 앞판을 가지고 와서 허리선 위에다가 카피를 하는데 다트만큼 얘도 다트를 안 잡을 거기 때문에 내려서 카피. 자, 이렇게 카피하시고 뒷부분이랑 비치는 데랑 평행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평행하게끔 그려주시고요. 자, 목도 원목에서 반인치 팠으니까 얘도 파주고 자, 뒷부분에 이렇게 재볼게요. 어깨까지를 딱 쟀더니 5인치래요. 얘도 5인치 딱 표시해 주시고요. 자, 3인치 나갔으니까 얘도 3인치를 딱 직각을 맞춰서 표시. 자, 여기 부분 보시면 자, 앞에 목에서부터 한 1인치 정도로 내려가 주세요. 목에서, 목점에서부터 1인치 정도 내려가서 좀 팠으니까 얘네들도 앞에서부터 1인치 정도로 이렇게 내려가서 직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자, 여기 중심선에서 1인치 정도 들어간 데랑 여기 판 데랑 이렇게 카라가 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카라를 직선으로 하셔도 되고요. 약간 직선에서 살짝 카라가 이렇게 굴릴 거기 때문에 살짝 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 지우시고 이렇게 고구로. 자, 그 다음에 옆선 똑같이 뒷부분에 비치는 옆선 똑같이 카피해 줄게요. 자, 그리고 옆선이 여기에요.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 앞에가 이렇게 쫙 V천 이렇게 가서 굴렸죠. 앞에가 요 앞에 부분 굴린 데를 자 우리 앞중심을 한 반인치 정도 반인치 정도 이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다트를 안 잡고 밑으로 내렸으니까 중심에서 반인치 정도나 4분의 3 정도 내려주신 다음에 곡자로 하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옆선 끝에서부터 한 4인치 정도 올라가는데 4인치 정도 올라가는 데랑 요 끝에 그 카라 끝에 여기 보시면 카라 이렇게 빼쪽하죠. 이렇게 여기 부분 끝이랑 얘랑 연결을 할 건데 잘 보세요. 얘랑 바로 이렇게 연결할 건데 여기랑 보지 마시고 여기 끝에서부터 자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랑 연결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한 1인치 정도 여기를 여기보다 1인치 정도를 위를 보면서 연결하세요. 여기랑 연결할 건데 1인치를 보면서 반까지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자를 뒤로 써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너무 그러면 옆하고 연결될 때 이렇게 층이지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얘랑 연결을 할 건데 얘랑 바로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한 1인치 정도를 그냥 위에 부분을 보세요. 위에 부분을 살짝 이렇게 보시면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를 이렇게 돌려서 다시 한 번 더 그려준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암홀 부분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주머니가 옆
옆에 부분에 사이바라고 하는 옆쪽에 주머니를 넣을 거기 때문에 주머니는 자 허리에서부터 6인치 정도나 5반 정도 5반 정도만 잡을게요. 5와 2분의 1을 옆 주머니로 잡을 거고 거기서 한 반인치 올라간 데서 이렇게 주머니가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이 주머니 모양 주머니 모양 이렇게 여기보다는 크면 안 되겠죠. 여기보다 크면 주머니가 빠지니까 기장보다는 한 1인치 정도 작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주머니까지 그리고 됐어요. 자 앞에 부분도 다 됐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뒷부분을 마무리 안 하고 왔잖아요. 자 뒷부분도 옆선에서부터 4인치를 올라간 다음에 자 뒷부분을 여기 보세요. 뒷부분을 좀 굴렸어요. 그죠? 굴렸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암홀자로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오면서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얘를 보지 말고 좀 더 위에 부분을 이렇게 곡자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곡자로 이렇게 보면서 곡으로 이렇게 오면서 자를 또 써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려지게끔 자 여기 부분 4인치를 올린 거예요. 4인치를 올려서 뒷부분을 이렇게 굴리고 앞에 부분은 좀 더 뾰족하게끔 이렇게 굴렸어요. 요 디자인이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다 됐어요. 자 소매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매를 뜰 건데 이제 소매가 이제 포인트죠. 소매는 한 10인치 정도로 반을 접어주세요. 한 10인치 정도로 대략 한 10인치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한 10인치나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위에서부터 한 3인치 정도 내려서 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선을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 진동둘레 앞 진동둘레를 하나만 체크할게요. 앞에 진동둘레를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그랬더니 9인치가 나왔어요. 앞에서 자 여기 부분에서 이제 소매통을 소매를 저희가 뜰 때 항상 선을 이렇게 접고 해 놓은 다음에 소매통을 정해야 되는데 이 소매통이 굉장히 넓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17인치 정도 굉장히 넓은 소매통을 갖고 있어서 17인치 정도를 놔 볼게요. 17인치 정도면 반이니까 8반 정도를 이렇게 소매통을 놓고 자 아까 9인치니까 여기서부터 9인치랑 만나는데 자 9인치랑 만나는데 이렇게 딱 표시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여기랑 9인치 앞진동이에요. 여기가 앞진동 여러분 여기 둘레를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한 거예요. 자 앞진동을 딱 놓고 9인치를 제일 놓고 자 여기서부터 4인치 나가고 여기 안에서부터 2인치 들어오세요. 2인치 들어오고 얘랑 연결시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자로 자 여기 크로스된 여기와 여기랑 완만하게끔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여기랑 연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인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9인치가 한 요정도 나오네요. 그러면은 좀 이따가 딱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 소매걸 딱 했더니 여기를 요 커프스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여기 접었어요. 그죠? 접었는데 자 기장을 한 제가 보기에 9부 정도에서 접었는데 한 9부 정도면은 20인치 정도 자 우리가 20인치인데 잘 보시면 여기서 지금 드롭이 됐잖아요. 드롭이 됐으니까 그걸 빼고 체크하면은 한 18인치 정도 그냥 17에서 18인치 정도 한 18인치 정도를 한 9부라고 볼게요. 18인치 정도를 체크를 해서 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소매통이 그냥 일자로 내려간 것 같아요. 일자로 내려갔으니까 얘도 일자로 내려갈게요. 소매통이 좀 넓어요. 이렇게 일자로. 자, 나는 소매통이 너무 밑에가 여기가 너무 넓은 게 싫다. 그러면 여기를 줄이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한번 느낌상 제가 일자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자로 간 다음에 잘라줄게요. 반을 딱 접은 다음에.
자, 여기를 자르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접을 그거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약간 이렇게 여유있게끔 이렇게 잘라 놓으세요. 그리고 펼친 다음에 자, 이렇게 펼쳐 주신 다음에 선을 다시 연장해서 그려 주시고 자, 이쪽이 뒤에요. 펼치면 이쪽이 앞이에요. 자, 앞에 부분에 일반 위치에다 놨지 않아 여기도 이렇게 일반 위치 낫지 않아 한 대랑 얘랑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맞추면 여기가 앞판에 낫지가 들어가는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여기. 그죠? 여기 앞판. 자, 뒷판도 데려와서 여기랑 맞춰주시고요. 여기랑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딱 맞추면 여기 딱 됐으면은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만나는 데다가 가운데 부분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소매가 이렇게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놓으셨으면 자, 얘랑 만나는 데랑 딱 이렇게 여기까지 딱 놓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선도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여기와 여기 뒷판 부분을 여기랑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끝에를 살짝 이렇게 접어서 펼쳐주시면 자, 여기랑 접었더니 요 선 뒤에 부분은 여기 부분 끈 들어가 끈 위치 이렇게 들어가는 데를 절개를 하나 해서 그 위치로 딱 달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절개를 하나 해줄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다가 나치 두 개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뒷부분 여기도 뒷부분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얘를 딱 접어주세요. 딱 여기를 딱 접어주세요. 접어주는 부분을 딱 접어주시고 여기 부분이 중심적인 부분에서 한 6반 정도 올려볼게요. 6반. 한 6반 정도로 올린 다음에, 자, 옆에 부분, 지금, 여기랑 비치는 선을 딱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서부터 한 3인치 정도 되는 데랑, 얘랑 이렇게 굴려줄 거예요. 중심 여기 부분이랑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이랑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여기까지 그려주신 다음에 손으로 대충 그리신 다음에 자로 잘 그려볼게요. 자, 느낌상 지금 요 디자인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런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런 느낌. 그죠? 요렇게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이는 대로만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선이 비치는 선이 쭉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끝 넓이가 한 1인치로 가볼게요. 1인치 정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1인치 부분을 제가 조금다가 여기 부분 카피할 건데, 보니까 여기 밑에서부터 한 1반 정도 올린 데와 가운데 부분을 치고 1인치로 단축구멍 그 위로 1인치 정도 올린 데랑 또 반인치랑 또 1인치 단축구멍 끈이 이렇게 그러면 단추가 제껴졌을 때 여기 부분에 달릴 거예요. 여기가 단추가 이런 식으로 달릴 거예요. 여기 달 거고 끈 조절할 거기 때문에 끈 요 끈 카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중간 정도에 한 여기서부터 한 3인 한 여기 코프스 3인치 정도에서 여기가 도매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꼭 여기 두 개 끈이 움직이지 않도록 끈을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자,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예요. 이렇게 놓은 애도 자를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소매가 달릴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소매까지 됐고, 근데 카라만 떠볼게요. 카라를 떠볼게요. 자, 카라는 오늘 카라 이 플랫 칼라인데, 플랫 칼라가 스템 부분이 많이 없어요. 자, 요 칼라 뜨는 방법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앞판을 흰 종이 위에다 딱 갖다 놓고요. 얘도 뒷판을 만나는 애들끼리 이렇게 딱 맞추세요. 딱 이렇게, 자, 이렇게 맞췄잖아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중심에서 앞에 부분에 여기 낫지 놓은 데 있죠? 여기서부터 1인치 되는데 앞에 쪽 부분을 1인치 놓은 다음에 겹치세요. 여기는 딱 맞아야 돼요. 여기 맞고 얘를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겹쳐서 놓고 카피를 해줄게요. 자, 여긴 옆선 하나가 이렇게 달릴 거예요. 이렇게. 자, 중요한 건 여기서 1인치를 이렇게 겹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1인치를 겹쳐서 그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카피하면 이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옆선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요 디자인 카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카라 넓이를 보니까 한 4인치 정도 좀 넓어요. 카라가 놓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3반 정도씩 쭉 갈게요. 자, 이렇게 3반 정도. 앞에는 4인치로 왔으니까 여기 보면 앞에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곡을 놔주시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1인치를 겹쳤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스템 부분이 약간 생길 거예요. 스템 부분이 약간 생길 건데 뒷부분에 가서는 스템 부분을 조금 더 여기 부분에서 요 스템 부분이 한 반인치 정도 스템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가 좀 넓은 것 같아서 뒷부분에서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요렇게 그린 선에서 자를 여기 한 반인치 정도 되는 데랑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부분 반인치 정도 올라가서 그려주시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를 같이 한 다음에 직각으로 요 선에서 직각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요 선이 없어지고 근데 요 선으로 여기를 옮길 거예요. 이렇게 옮긴 다음에 여기 옮긴 선에서 3반을 체크 직각을 맞춰서 체크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선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필요 없는 선 지워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은 뒷부분에서 스템 부분이 조금 더 생겨요. 여기 쓰는 부분이. 자, 여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라운드로 원 그거대로 하면은 스템 부분이 적고 뒷부분에 가서 스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둘레가 짧아지면서 스템 부분이 더 생기는 거예요. 요선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뒷부분하고 카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패턴을 완성했는데 자, 제가 이번 주에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만들어 놓지 마세요. 패턴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는지 제가 만들어 보고 다시 얘기를 해 드릴게요. 패턴의 어떤 카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도 아직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 보고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부분에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리면 그때 패턴 미리 준비해 놓고 그때 만들기 시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 저 림바는 이번 주
왜 올게요. 요번 주에 제가 영상을 언제 편집이 되는지 잘 몰라서 하여간 요번 주에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영상도 기다려 주시고요. 저 립바를 다 요번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